겠지만 목사님이 좀 전에도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고 싸웠습니까? 거기에는 개자식이라는 욕까지 들어갔는데 어제 보도 여러분들 보셨죠? 홍준표 관련은 홍준표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지적을 했다고 막말했다고 보도가 쫙 깔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문재인한테 쓴소리한 것도 보도를 써야죠.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아. 안 쓰잖아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 쓴소리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늘까지도 보도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님,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님, 윤석열 이 조합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공작이에요. 언론이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언론이 간첩이에요. 기사가 떴는데 홍준표가 이렇게 말한다고. 목회자가 입에 욕을 달고 다녀 정강훈을 직격탄 날렸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 그러면 왜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윤석열 나왔을 때 왜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야, 그러니까요. 아니 내 이거까지 또 까야 되겠냐고. 앞으로 점점 더 깔게 내가. 아니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잖아. 아, 욕을 달고 다니는 목사한테 왜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왜 하냐고. 그래서 당신은 쓰레기인 거야, 쓰레기. 당신은 쓰레기인 거야. 어디라고 덤벼, 어디라고. 그런다고 야 국민의힘 정당에 내가 손을 뗄 줄 알아? 안 돼. 앞으로 내가 500만 명 들어갈 거야, 500만 명. 맞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그동안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이 이승만 이후로 그래서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자유당부터 시작하여 민정당 무슨 뭔당 해서 쭉 내려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승만과 박정희까지는 잘했다고 그 후부터는요 항상 기독교를 거리를 멀게 하려고 이 기독교는요 대한민국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했고 건국했고 새마을운동했고 민주화했고 세계 경제 10위권인은 기독교가 없으면 돼요 안 돼? 그런데 지금 와서 여의도에 있는 홍준표뿐이 아니요 홍준표뿐이 아니라 쇠떨거지 같은 놈들이 계속 교회하고 분리시키려고 왜? 이 새끼들이요 정당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